그 명성황후 부친께서 그러니까 이 집안이 손이 귀한 집안이에요. 맞아, 그치, 손이 그치. 귀한 집안이지. 손이 귀해서 처음에 결혼하신 그 분은 아이를 못 낳고 사별을 하셨어요. 그래서 아주 정성스럽게 그래요. 빌고 빌어서 겨우겨우 낳은 딸이 명성황후. 네. 그 당시 때 50세가 넘어서 가진 아이는 정말 늦게 가진 아이거든. 맞아. 그러니까. 지금 현대도 그건... 50 넘어가지고서는. 야, 아버지가 53세에 얻은 딸이면 얼마나 귀했겠어. 그치? 금이야오기야 키운 그 딸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는 자식을 낳는데 또 3, 4일 만에 죽었다. 네, 항문이 없어서. 항문이 없어가지고. 어. 맞아. 그래, 기억이 나네. 그 얘기 유명하잖아. 그러면 아버지 계시는 동안만 이 집에서 사는 거네, 그러면.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. 아, 8살 때 어머님이 딸을 데리고 한양으로 이제 가신 거지. 아니, 그래가지고서는 16살에 네. 시집 갔잖아. 네네, 간택이 된 거죠. 그런데 그 엄마가 그렇게 귀하게 얻은 딸을 시집 보낼 때 더 애달프죠. 얘는 딸 시집 간다 그랬지. 언제 가니? 아, 3월 달에. 아, 내년 언제? 3월에요? 네네. 아유, 축하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내년 3월이야? 네. 그러면 근데... 아들 하나만 남는 거야? 네. 근데 마음이 묘하네요. 섭섭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후련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숙제 다 한 것 같기도 하고 네. 아니 언니 울 것 같아. 그게... 저기 혜은이 언니 딸 시집 보내면 딸을 제가 그 제가 또 이 비하인드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? 그래갖고 걔 첫 돌 지나고 조금 있다가 아빠한테 딸을 주고 저는 혼자 나와서 그래서 어릴 때 걔를 제가 이렇게 저기 유치원, 초등학교 이럴 때 이렇게 못해준 게 너무 마음이 진짜 엄마가 필요할 때 예, 그래서 짠하고 어른 같았어요. 그래서 보러 가면 맨날 이제 애를 집에 들여 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헤어질 때 제가 이렇게 보고서 있으면 엄마 얼른 빨리 가. 어, 나 잘 들어갈 수 있어. 빨리 가. 막 이런 말도 하고 아 걔가 날 보고 엄마 내가 몇 살 되면 버스 타고 엄마한테 갈 수 있어? 그렇게 묻는 거야. 아, 걔가 엄마 근데 결혼은 왜 또 하는 거야? 그래. 그래서, 있잖아, 엄마가 결혼하면 돈도 안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.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그때가 저기 유치원생이었을 때야. 편안하게 돈 안 벌고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어? 그래서, 그래서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, 오, 그럼 잘 됐네, 가야겠네. 유치원생이. 하여튼 제가 기도를 30년을 했는데 30년 만에 그 딸을 보내줬어요. 엄마한테 가서 살아라 이렇게. 아, 그래도 가야 할 결혼이잖아요. 안 간다고 거보다. 그렇게 버티다 가니까 좋아요. 신랑감은 얼마나 마음에 들었길래 안 간다던 딸이 그렇게 또 흔쾌히 가겠다고. 한 10년 넘게 같이 스쿠버 강사 멤버였어요. 그 친구를 보면서 아, 저런 애 같으면 참 편안하게 살 것 같다, 딸이. 그랬는데 걔하고 갑자기 결혼, 얼마 안 됐어요, 얘기 들은 지도. 한 달 좀. 늘 친구로 있던. 동생이에요. 동생이야. 아, 어려니? 5살이나 동생이야. 5살이나 동생. 어머! 능력있다. 귀여워. 얼굴 대단하다, 그치? 어, 잘 됐다.
여러 가지 사연들에서 지금 다 껍질을 벗고 막 이렇게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 같아. 네. 그러면 그 이제 사돈 되시겠다. 사돈 되시는 분은 사돈이 유명한 가수 혜은이시라는 건 알아요? 시댁에서? 아시는데. 팬이었대요, 팬? 응? 팬이었대? 그걸 어떻게 딸한테 그분이 내 팬이었대. 하여간에 언니 안문숙이잖여. 그래서 내 생각을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. 내 생각을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. 가슴으로 낳은 자식은 어때요? 가슴? 괜찮아요. 그 시네라하고 요즘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. 두 딸은 가슴으로 낳은 딸인데 며칠 전에 같이 식당에서 봤는데 애들이 똑같이 생겼어.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. 자기 엄마하고 아빠하고 닮았어. 닮았어? 아니 너무 닮았다. 자기도 너무 신기하대. 그러니까 이게 엄마 아빠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닮아지는 것 같다고. 맞아. 그 얘기를 하는데 순간적인 생각은 아니고 그냥 아니 뭐 너도 한번 그런 생각이 있어? 가슴으로?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었다고요. 에라하고도 너도. 이제 대라를 많이 나눠서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런 생각을 그래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생각들이 젊었을 때 했을 때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내가 놓친 부분들 엄마가 야 너 빨리 결혼 빨리 안 할래 너 나중에 후회 그때는 내 젊음에 아유 하지 마 아유 나 충분히 혼자서 20, 30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아 내가 젊었을 때 했던 생각이 그렇게 정답은 아니었구나 엄마 얘기를 좀 더 귀담아 들을 걸 그런 후회들은 좀 하죠.